저는 오디오북을 얘기를 이제 그런 걸 많이 듣는다 했었을 때 솔직히 기억에 남을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네. 책은 왠지 이렇게 내가 손으로 넘겨서 읽고 저장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을까 이걸로 읽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운전 중이니까 오디오북 한번 들어볼까? 어차피 나 지금 뭐 설거지 해야 되니까 오디오북 한번 들어볼까? 너무 재밌다 보니까 듣다 보면 오디오북이 좋아져요. 책은 좀 활자에 막 너무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약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끌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편하게 음악 감상하듯이 화장실에 가도 되고. 네, 맞아요. 네. 참 희한하게도 독서는 전염이 되더라고요.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드라마 촬영 중에 대기실에 있을 때 제가 그걸 항상 틀어놨어요, 스피커로. 그러니까 다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거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책은 같이 이렇게 볼 수긴 너무 힘들어요. 네. 책 한 권을 놔두고 그렇죠. 누워가지고 같이 보는 건데. 오디오북은 같이 들을 수 있다. 네. 야, 재밌게 또 같이 듣는 거 너무 좋다. 네. 그래. 독서전이 아니고 오디오북 모임 해가지고 다 같이. 자, 노홍철 특별전. 두기 합의, 합의 두기. 네기, 네기, 합의 두기. 그만 하겠 저게 뭐야? 네. 그날 저를 초대해 주시면 그래. 제가 가서 직접 오디오북. 야, 너무 설레네요. 네기, 네기. 세기, 네기, 합의 칠기. 예. 네. 얼마든지요. 이거는 100명도 모일 수 있겠죠. 아니요, 그렇게 해요. 잘 짝짝꿍 한다는 제목을 짝기라고 하세요. 내 짝, 네 짝. 엄마가 걱정할 것 같은데. 짝기라고 그러면. 괜찮네. 근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저마다 각자의 인생책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인생책을 모아서 그걸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인생책. 그리고 저도 어릴 때 형들이 야, 이 음악 들어봐 죽여. 이걸로 음악 배웠잖아요, 우리가 듣고. 아무거나 듣는 것보단 그렇게 추천받아서 듣는 음악들이 좀. 왜냐면 음악이 좋은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좀 전해져요. 제가 그 독립서점이라는 곳에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점장님들의 인생책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좀 제가 조사를 다녀봤어요. 이런 곳을 한번 가봐야겠다. 네. 사전 작업처럼. 네, 제가 달려가 봤습니다. 영상 보시죠.